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가 증시의 각을 잴 증시 각도기 나와 계시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영업부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아니 원래는 이제 대부분 한 25분 되면 각도기 나오라 그래라 그랬는데 오늘은 아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여튼 뭐 우리 또 각도기님께서는 또 각을 재주셔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승 무게를 못 견딘 나스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내가 1시인가 2시인가 잠 깨서 딱 보니까 뭐 플러스 확 나고 있던데 아침 보니까 네. 나스닥이 떡락을 해볼 때. 네, 많이 떨어졌고 그 뭐야 장중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 17%인가까지 올랐는데 -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고저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 모든 주식이 요즘 여름철 수영장에 그 수영 미끄럼틀 있죠. 그것처럼 쫙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만 저는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달지요. 그 주석 달듯이 해석을 달아요. 시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몇 가지 눈에 확 띄는 뉴스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엔텍 관련이었고요. 네. 바이오엔텍이 패스트트랙이 됐고요. 네. 그것 때문에 한껏 고조됐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실내 활동하지 말아라 하는 뉴스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텍사스도 이제 병실이 꽉 찼다. 네. 그다음에 그 어디지? 어디 플로리다? 만, 네? 플로리다? 플로리다? 플로리다 맞나? 네, 거기도 15,300명. 플로리다. 예, 예. 네. 그,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꽉 차가지고, 아, 이게 사상 최고치 확진자가 넘어가니까, 네. 악재를 인식한 거죠. 근데, 아니, 악재를 인식해서 그런가? 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이.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하면 원래, 그렇게 되면 언택 관련주들이 다시 떠야 되는데 언택 관련주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언택이 빠지고 오히려 다운은 안 빠졌어요. 은행주들이 네. 그러니까. 안 빠졌고 뭐 심지어는 저기는 올랐어요. 어디요? 벅셔 비주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재미나게 보시면 네. 많은 해석이 달릴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 저것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다 사후 약방문이구나. 주식시장 네. 시장 해석은 상당 부분 사후 약방문이구나. 잘 모르면 갖다 붙여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강력한 요소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오르면 네. 예, 반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즉 필반 이랬잖아요.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것이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이제 대응 영역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한 두 번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연준이 가만히 있겠느냐도 또 고려해 또 복잡계로 들어가 이제 근데 아니 몇 주 동안 연준이 조용했죠. 할 게 없죠. 할 게 없죠. 이렇게 올랐는데 오히려 너무 과열이지 지금. 네. 그렇다고 YCC까지도 언급이 되었던 상황에서. 네. 여기서 과열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고 했는데 너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어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었어. 당연히 이 정도 빠져가지고는 할 말이 없죠. 하루 더 빠져.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더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더 빠진 건 오늘 주요 주식들 보면 막 3% 4%씩 빠졌거든요. 네. 기술주 대형주들이. 그러면 무슨 언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쯤. 근데 만약에 그런 언급 없고 막 하루에 막 4% 5%씩 주식이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빠지면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유동성은 심리에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빠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 어머 이 시작인가 봐. 이렇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끝날 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불이 안 났는데도 극장에서 불이야 또는 뱀이야 이러면 난리가 나듯이 도망가다 사고 나듯이 도망가다 사고 나는 네. 거죠. 지금부터 증시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말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측의 차원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뭐 한국 아니 이거지. 왜냐하면 아, 그 예측하는 사람들의 예측의 기럭지를 보면 이거는 아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유명한 누구야 워터 브릿지 워터라든가.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달요. 네. 아니 어떻게 하느냐 거냐면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내 생각에는 한 1, 2년 안에 시장 빠질 것 같은데. 한 1년쯤 있으면 빠질 것 같은데. 1년 안쯤 어느 시점에? 네. 시점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현금을 빼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개인들이. 못 하죠. 예, 네, 그렇게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예측할 상황이 아니고 예측을 대응을 할 상황이니.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대응은 뭐냐? 예측이 아닌 대응은 뭐냐? 했는데 예상과 빗나가는 상황들이 연타로 발생을 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갑자기 늘리는 네. 그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번 장은 예측해 가지고는 바보 되는 장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하락을 예측해. 하락을 예측해서 아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다 해서 쫙 준비를 다 해. 네. 근데 하루 빠지고 하루 더 빠지고 또 하루 더 빠지려고 하니까 연준이 아유 장기 금리 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 시간 다시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힘드니 그래서 이제 너무 예측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네.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오른 이유는 패스트 트랙 억지로 이유를 달자면 떨어진 이유는 특별히 저는 제일 컸던 게 캘리포니아인 것 같아요. 기술주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캘리포니아. 네. 여기서 그 술집, 식당, 영화관 등 그 실내 영업을 금지 했거든요. 다수 업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은 분명히 입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보시면 지수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나스닥은 2.13%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S&P는 0.9% 떨어졌고요. 네. S&P가 표준이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 한 1% 빠진 시장이에요. 근데 예. 다우는 뭐냐면 0.04%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뭐냐면 그동안의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인 거죠. 그동안의 흐름은 다우 안 오르고 뭐 S&P 그냥 그랬는데 나스닥만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시장이 무너졌다면 러셀 2000 같은 거는 많이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흐름 부분이. 그렇죠. 근데 0.75%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놈들이 빠진 거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서 빠진 거다.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갖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럴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올랐으면 아주 우리 너무 자극적인 얘기 좀 하지 마십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램데시 슈가래 지금 남대 슈가르 남대시비르가 아니라 남대슈가르 아유 아직 몇 분이 지금 설탕주 지금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한 겁니다. 그 약효가 그죠 설탕물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설탕물 얘기가 나온 거고요. 대구충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전혀 그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다 올랐어요. 독일은 1.3, 프랑스도 영국도 1.3, 프랑스 1.7, 유로스탁은 예.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좋았다는 거지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오른 거고요. 네. 그다음 또 환도 보면은 유로화가 가장 강세. 그다음 달러. 그다음 위안, 달러, 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엔이 제일 약세였어요. 오늘 골 때리는 거죠. 환율만 보면 위험자산 선호잖아. 네. 그렇죠?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네. 안 되고 게다가 그러면은 그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안전자산 선호면. 네. 근데 장 초반에 어땠냐면 야 이거 이제 그 만들어졌어 이러니까. 채권 시장 빠졌었던 거예요. 가격이. 네, 네. 그러다가 이게 빠지니까 그다음부터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와서 겨우 플러스 난 정도 수준 뭐 따지고 보자면 뭐 그런 거예요. 2.5bp 떨어졌으니까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안전자산 선호 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채권 시장은 달려 하다가 백신 만들어졌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되게 조심했던 장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유가는 지금 39.58인데요. 그 장 마감 때까지는 안 빠지는데 장 후반에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결과치 보니까 이제 좀 놀란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보면 좋겠고. 그럼 금값이 뭐 크게 빠졌냐? 아니야. 1800불. 그렇고. 그럼 구리 값은 빠졌느냐? 이거 경기 악화. 기술주 하락에 의한 경기 악화. 네. 라고 생각하면 구리 값도 빠졌어야 되는데 구리 값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6500불. 네. 구린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할 시간 없이 너무 빨리 빠졌어.
오히려 내일 빠질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마이너스로 끝난 거지. 아침에 크게 올라서 무난하겠는데 줄줄줄줄줄 빠져 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감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네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또 3, 4% 이상의 개별단에서의 기술주들이 한 3, 4%, 5% 뭐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 이제 시장에 본격적 충격을 한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불안에 다시 떨기 시작할 건데 네. 또 연준은 가만히 있으실 것이냐. 뭐 내일까지 빠지는 거야 문제 없죠. 네, 그동안 오른 게 얼만데. 근데 거기서 추가로 빠져서 심리가 뭐, 그러니까 제가 연준의 인사라면 어쨌든 심리는 안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투자 심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안 죽이고 버텨나가게 해주고 네. 근데 과열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는 그냥 낮게 유지하고 싶고 인플레이션 일부는 그냥 뭐 될 것도 아닌 거 뭐 인플레이션 너 인플레이션 나는 건데 오케이 그냥 너 가 뭐 이런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네.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의 선물은 플러스 권역을 지금요? 네, 하고 있네요. 0.3에서 0.4 정도의 플러스. 네. 러셀이 아니구나. 푸시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은 좀 올랐기 때문에 어제 드디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네. 오늘 좀 보죠. 외국인들 또 들어올지. 미국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현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제가 미국인 투자자라면 해외 투자를 할 때 어디를 먼저 할까 싶으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저는 한국 하겠어요. 제가 미국 사람이면. 왜냐면 빅테크들이 이렇게 좋았으면 그 밑단의 밸류체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 좋아지면 휴대폰 밑단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제품, 자동차 좋아지면 자동차 부품주 사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 거면, 미국 빅테크 기업 쪽으면 사야죠. 대만 사고 한국 사야 되는 거죠. 대만과 한국을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뭐 오늘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긴장, 하게끔 하는 뭐 맨날 긴장입니다만은 어제 종가가 네. 굉장히 싸늘했기 때문에 네. 아침 개장 전에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스러운 아침 개장 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